그 사이에 어쨌든 셀피 선수가 미드라인을 밀어내면서 다시 한번 타워에 손상을 시켜주고 있는데 바텀라인이 좀 밀렸다는 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작용하겠지. 일단은 루시안을 플레이하고 있는 미설레의 선수는 무한대검이 나왔습니다. 이제 120개 파밍하고 깔끔하게 뽑아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셀피 선수 계속해서 미드라인 쪽에서 파밍 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셀피 선수는 기본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네. 라인을 압도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조금 뭐 화려한 플레이 자체는 셀피 선수에게 그렇게 이제 기대가 되지 않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 그런 걸 통해서 일단 한타력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운영이 그 로켓 입장에서는 만약 반갑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벤더 선수 투명 감지와드 설치해주면서 상대편의 시야를 찾아내고 있는데 임펠러 선수 대기하다가 고치 날렸죠. 체력을 약간 좀 빼놓은 데 성공하고 이어서 투명 감지와드까지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 다른 것보다 셀피 선수가 제라스를 압도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제라스라던가 이제 직스 같은 이제 완전히 장거리에서 때리는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 이거 자, 보여줬고요. 이거 보고 있었는데 신경 받아서 투명을 못 가내고 하여튼 벤더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엔터도 시간 끌기 좋고요. 다시 궁극기 쓰면서 상대편의 체력을 많이 뺐습니다만은 더 이상 시간은 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미드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죽기 시작을 하거나 이제 한번 이제 성장이 뒤쳐져가지고 딜이 모자르기 시작하면 계속 모자르거든요. 네. 하염없이 지금 성장세가 밀리고 있습니다. 오파우 초반에 퍼스트 블러드를 먹은 걸 빼고는 큰 성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로켓입니다. 자, 글로벌 골드 3000 골드까지 벌려놓고 렐레즈와 임펠러 선수가 미드라인 지켜주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로켓도 미드 쪽에 좀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탑라인을 제외하고 아예 그냥 미드 쪽으로 달려가서 미드를 뚫어버리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카싱 선수 사냥 송구 한 방에 상대편이 뒤로 빠져버립니다. 예, 저런 거 맞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쨌건 간에 제라스 같은 경우는 시바나한테 뒤를 물리지 않는 이상은 이제 스텝으로 뒤를 물리지 않는 이상은 먼저 물릴 리는 없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네.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제라스가 물리게 되면은 뭐 그냥 답도 없다. 예, 조합상 왜냐면은 오리아나도 그렇고 스레시도 그렇고 엘리스도 그렇고 자, 고통스러운 포옹하고 이니셜 자, 아 엘리스가 이분이 보호하는 거 보세요. 아, 예, 이거 지금 딜이 갈렸죠 지금도. 자, 그래도 아트록스가 잘해줬고 그래도 아트록스가 잘해줬고요. 자, 자주스 그 사이 임펠러가 창코스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만 미머가 합류를 하면서 자주스의 패시브가 빠진 상황. 일단 제라스의 긴 사거리로 예. 한번 아, 따라오다 예 제라스가 딜을 하는 동안에 앞에서 버텨줄 챔피언들이 없어요 현재. 네. 아트록스도 잘 못 컸고 이블린도 좀 애매하게 많이 죽었고요. 3대스네 있죠 벌써? 아직까지 지금 도마회장로 영원 이후에 예. 이렇다 할 아이템 지금 루비스왕 하나 빼고는 없거든요. 거기다 제라스가 라바돈 죽음의 모자를 가지 못하고 지금 증후용으로 갔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데미지 측면에서 앞으로 딜로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마법 관통력을 좀 생각하고 있는 오퍼 선수의 아이템 트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렐레즈 같은 경우는 지금 광전사의군까지 맞춰내면서 아이템을 착실하게 맞춰가고 있거든요. 패시브 두 방에서 나오는 그 의외의 데미지가 터지는 순간 로켓이 한타 구도에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셀피 선수가 움직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간결해요. 궁극기 쓰는 타이밍도 급하지가 않은 편이고 자신에게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드리블링을 잘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혹시 상대방이 이제 물려고 하고 있으면은 자신 아군의 움직임을 같이 믿으면서 끝까지 예. 좀 버티고 안정적인 상황이 됐을 때 풀딜을 넣어버리는 셀피 선수의 안정적인 예. 모습. 지금 아트록스가 사실상 딜탱 역할이 다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이블린, 제라스, 코르키 세 명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의 주력들이 이제 마법 데미지가 되게 되는데 앨리스가 망령의 영웅을 간 다음에 이제 군나르 방패 다음에 이제 솔라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금 주력 세 명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로켓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아픈 소식으로 다가올 텐데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편 좀 끊어먹는 플레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라스의 긴 사정거리를 활용한 플레이도 지금까지 이렇다게 나오지 못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아트록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슬로우 정도만 이제 걸어주면서 예 뒤에서 같이 싸워야 되지 혼자 딱 들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지금 답도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예 몰락한 왕의 검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우리 하나 자 여기서 충격받지 말아서 오버 파워 사용 선고 들어가면 순식간에 끝나는 상태입니다. 다들 장난 아닌데요. 예, 카시 선수도 좋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피 선수가 굉장히 운전이 간결하다 그런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예, 궁극기 쓰는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게 급하지가 전혀 않고 여유가 묻어나 있어요. 오늘 플레이 자체가 이제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을 예. 이제 노리면서 팀에게 이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셀피 오리아나 쿤이라든가 이런 이니시에이팅이라는 건 오 예. 싸울 듯말 듯 싸울 듯말 듯 하면서 싸우는 듯 들어가면서 안 싸우고 이 잠깐 안전하게 상대방을 안심시켜 놓으면서 딱 딜을 넣고 이런 어떤 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셀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미드라인의 그 안정성을 토대로 슈퍼크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로켓 입장에서 지금 위블린이 지금 3대 쓰인 상황에서 아이템 아직까지 신발 하나 갖춰지고 다시 내려오고 있고 아, 정글러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탑도 역시 지금 거인의 벨트 하나 차이가 나고 있죠. 오버파워 역시 확실히 이제 폭딜보다는 마법 관통력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피는 곧 있으면 라바논의 죽은 모자가 나와요. 아 일단 이블린도 약하고 아트록스도 탱도 안되고 딜을 이제 딜을 넣으려면은 항상 뭐 여러가지 스포츠도가 그렇지만은 일단 수비가 돼야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트록스가 지금 기본적인 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죠. 공격수들이 수비진을 믿고 이제 앞으로 나가거나 이제 같이 이제 뭔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수비진이 약하면은 진짜 공격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구도가 예,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 입장에서는 저 아트록스의 탱키압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장코스 선수는 거인 어리띠가 나왔고요. 정글탑이 탱키함을 이루는 그런 구도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슈퍼크루가 내줄지 물론 좀 경기를 길게 바라보는 슈퍼크루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구도까지 왔을 때는 길게 끌진 않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용이 곧 있으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용 쪽 시야 장악 완벽하게 해주고 대기하고 있는 슈퍼크루입니다. 자 확실히 글로벌 고대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고 있고 네. 4,500원 가량 예 그만큼 팀적인 차이라던가 레벨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용도 공짜로 그냥 가져가고요. 이제는 이제 로켓도 따로 내려가거나 이제 막거나 하는 움직임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로 용을 깔끔하게 가져가는 슈퍼크로 글로벌조 차이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앨리스까지도 딜이 강력하기 때문에 제랄스 입장에서는 뭔가 딜을 넣을 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브라움이 있는 거고 아트록스랑 이제 이블린이 어그로를 잘 끌어야 되는데 이블린과 아트록스의 어그로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상황이고 네. 예, 애초에 지금 CC가 걸 수 있는 게 브라움을 이제 그만큼 브라움에 대해 이제 그만큼 이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브라 먼저 감당하기가 어렵죠. 너무 많은 CC가 있다 보니까. 저 지금 저 산악방벽 하나로도 이제 완벽한 탱킹함을 보일 수 없는데 글쎄요, 여기서 셀피를 물어내고 끊어낸다면은 아 여유 아. 있어요. 예 여유가 있어요. 셀피 선수. 그렇죠. 그냥 저 벽에 기다렸다가 랜턴 오면 타면 되는 거예요. 예 태풍을 받았죠 그냥. 그렇죠. 순간이동까지 활용하고 굉장히 야심에 가득 찬 그런 어떤 끊어먹기였는데 그마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랜턴 하방이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자 이러면서 2차 타워까지 무난하게 밀어내 성공하는 슈퍼크루입니다. 글로벌드 6000골드까지 벌려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랜턴이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일단 미머 선수가 상대편의 유령을 뺏어 먹으려다가 결국에는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 이게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좀 더 급하다 보니까 뭐 축구도 그렇잖아요. 네. 뭐 축구는 끝나겠지만은 축구도 한 골 먹힌 팀이 그 골을 따라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가다 보면은 오히려 뒤가 공간을 내주게 되면서 역으로 이제 골을 더 먹게 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로켓이 딱 그런 골 이제 로켓이 딱 그런 골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좀 예. 좀 과감한 플레이 좀 무리수를 던졌는데 그게 이제 통하지 않으면서 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딜을 넣으려고 하는데 좀 모자르다 보니까는 한 번 더 딜을 넣으려다가 조금 잠깐 멈추는 그 순간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놓치지 않고 슈퍼크루 선수들이 또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을 예 따로 있는 챔피언을 어떤 강력한 CC기를 통해서 빠르게 잡아낸 다음에
이제 수성 모드로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같이 그냥 뭉쳐가지고 꽝 하고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현재는. 네. 젤라브 선수 좀 더 성장세를 위해서 파밍하고 있습니다만은 루시안과의 아이템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태틱의 단검. 저 지금 제라스라는 챔피언도 직스랑 좀 비슷하게 완전히 길게 끌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직스보다 좀 더 좋은 점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억제기 타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직스보다 좀 더 낫다는 평가도 받거든요. 이 제라스가 그 긴 사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제라스 같은 경우에는 풀템이 뜨게 되면은 쓰레시가 완벽하게 방점을 가지 않게 되면은 예 원콘 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끌어야죠. 확실히 아이디다운 오버파우. 아, 하지만은 쓰레시가 이거를 모든 건 랜턴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예. 아 진짜 뭐 탈출하기 위한 도구들 뭐 전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랜턴 하나면 됩니다. 자 이블린 위험하죠. 일단 장코스 물어내면서 쓰러내기 충격파까지 흡수했어요 또 이거를. 아 지금 브라움 그래도 추가타가 자 일단 브라움이 상대편의 움직임을 막아내고 셀라버가 데려 환영하면서 슈바나 위치가 좋아요. 슈바나 위치가 좋아요. 지금 슈바나 상대방 후방이 침대했고요. 자 전멸로 도망치고 있는 걸 슈바나가 제대로 들어왔죠. 하지만 미머가 들어가면서 예. 모든 걸 해결해 줄 준비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약간 그딱그 상황이거든요. 쓰레쉬한테 딜러는 생각도 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딜러려고 이제 앞으로 따라가다 보니까는 무게중심 앞으로 쏠게 되면서 후방을 상대방 시바나에게 내주게 됐죠. 아 이건 셀피가 더블킬을 또 먹었습니다. 미드라인에도 힘이 실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욕심을 조금은 더 버리고 천천히 가야 하면서 이제 예 하나씩 가져오신다. 꼭 킬이 아니어도 전면만 가져온다거나 이제 그런 면만 이제 이득을 가져도 괜찮은데 아 계속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쉽네요. 네. 제라스가 상대편이 용을 먹은 걸 확인 아 저 바로 먹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예. 뭐 추가적인 궁극기로 상대편을 끊거나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쿨템에서 말대로 줄 거 다 주고 정말 바로 빼고 줄 거 다 주고 억제기랑 버티다 안 되면은 그 억제기도 주고 그렇죠. 버티다가 보면은 풀템전이 나오거든요. 예, 그 풀템전을 이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예 안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상대방 싸우게 되면은 예 질 수밖에 없죠. 그냥 싸우게 되면은 무리수를 던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계속해서 무리수를 던져내면서 글로벌 골드가 9000 골드까지 벌어진 상황. 슈퍼아쿠르 선수들 이제 집으로 견해서 아이템 갖춰내고 있습니다. 란디네온이 나온 슈바나 미머 선수예요. 자 확실히 아트록스랑 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면서 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포 템 영초 무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수 선수가 일단 파밍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격차를 좀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가져간 오브젝트의 격차 이런 것들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모 선수가 온전히 그 내려오고 있는 미니어웹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계속 상쇄되고 있고 자 이런 거라도 하는 건 좋죠? 그렇죠. 렐레드라도 네. 끊어먹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미 지금 보시면은 이블린과 코르키가 오히려 지금 포위당한 그런 느낌이죠. 네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지금 두 명인데 지금 루시안이 무섭습니다. 이어서 임펠러 선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역으로 이제 좀 끊긴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좀 나쁘지가 않은 게 어떻게 이블린이 뒤쪽에 춤 타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얘 아트록스가 탑을 막지 못한다라는 거. 그렇죠. 지금 아트록스가 시바나가 무서워서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셀라버가 이제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서 확실하게 시바나를 끊어내겠다라는 의도인가요? 일단 궁극기가 있는 상황.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쪽에서 자 아래쪽에서 일단 빠르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블린이 오히려 먼 상황이죠. 네 이블린 지금 집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미모 선수 체력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어쨌건 살아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치까지 맞추면서 상대편 자 오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제라스의 폭격이 잘 맞지 않고 있죠. 그렇죠. 게다가 사거리 밖에서 임펠러 선수가 상대편의 움직임을 또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라스 궁극기는 계속해서 무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이 등장을 했는데 이 용은 일단 슈퍼크루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용이에요. 아직까지 바론 버프 남아있는 상황. 자, 7시 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드록스는 아직까지 거인의 어리띠에서 추가적인 아이템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탑라인을 이제 정리해주고 있고 그 사이에 뭐 슈퍼크를 무난하게 이용가져가면서 글로벌 골드 차이를 10,000골드까지 벌려놓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딜워브까지 지금 모든 일단 소원사육공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전부 다 슈퍼크 거예요. 장코 선수가 대기하고 있는데 고치 맞추고 아 확실히 예, 힘에서 차이가 좀 나 보이죠. 그렇죠. 지금 브라움이 궁극기를 꽂아내면서 상대편의 진위 조체를 막아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딜로 원퍼에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미머 선수까지 탑을 타면서 맞아주면서 밀어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끼 거미들이 계속해서 맹렬하게 물어뜯고 있어요. 미니언 웨이브를 기다리지 않고 2차 파워 밀어내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아트록스가 일단 탑라인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 자, 뉴스. 자, 이거라도 가져오는 게 다행이죠. 지금은 전면 대결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옆구리를 쳐주는 모습은 좋아 보이고요. 좀 이런 식으로 아트록스를 계속해서 운영해주는 수 말고는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네요. 저 아트록스의 좀 여러 라인을 좀 정리하면서 타오르미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로켓이 탱키함을 좀 더 갖춰내고 딜러들의 딜을 좀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움직임 한 번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차이가 원체 많이 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라스라는 챔피언은 만골드 차이 정도는 충분히 억제기 타워는 지킬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챔피언을 통해가지고 풀텐전에 가장 근접하게끔 그렇죠. 해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젤레즈 미드 쪽 정리해주고 있는 모습. 예, 셀피 선수는 블루오프 홀로 챙겨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카싱 선수는 이제 탐지렌즈 업그레이드까지 해가면서 상대편 시야를 완벽하게 제거해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성배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 미카레 도가니에 대한 생각도 해주고 있는 모습. 저에서 탑 쪽으로 포커싱을 받고 있는 슈퍼쿨입니다. 미머 선수는 그 사이에 바텀라인 또 압박해주고 있고 투명함 저하드 설치해주면서 상대편이 설치해놓은 와드 계속해서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바나가 계속해서 단독으로 다니는 것도 괜찮고, 왜냐면 다섯 명이 뭉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시바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이면은 부담스럽거든요. 제라스가 분명히 멀리 있을 거고 수성 자체가 좋은 오퍼우기 때문에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상대편의 빈틈 그 한 번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론이 약 1분 20초 정도 남은 상황에서 슈파크루가 탑 억제기 타워를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충격파까지 맞아내면서 지금 오버파워를 완벽하게 전자 두 명의 딜러를 지금 많이 치면 됐죠. 두 명의 딜러를 완벽하게 전자 테이프까지 좋고요. 야, 그냥 뚫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또 셀피 선수가 해내네요. 자, 거기서 아트록스 패시브 빠졌고 그대로 끊어내는 성공. 예, 이대로 싸우게 되면은 뭐 답도 안 나오죠. 아, 그 억제기 수성까지 막아냈습니다. 아, 예, 오늘 셀피 선수가 궁 타이밍 예술인데 그냥. 그렇죠. 라인전도 무난하게 하고 충격파로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셀피. 이제 라바돈의 죽음 모자가 나온 상태에서 쓸데없이 피치팽이가 하나 또 나온 상황이에요. 집으로 기어내려서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까지 맞춘 상황. 예, 하나를 뚫는 게 어려웠지 이렇게 하나를 또 쉽게 뚫게 되면은 그 다음 건 더 쉽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거기에 바론까지 곧 있으면 등장을 해요. 자, 그나마 길 잃은 앨리스. 그렇죠. 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앨리스라도 노려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폭격하고. 아, 전멸로 피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전멸로 맞아줬어요. 예, 빨리 맞기. 그렇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거든요. 저런 식으로. 자, 이블리 한 번 더. 아, 자, 안도한 상대에게 자, 들어가서 슬쩍. 자, 내려와가지고 아, 쓰레쉬가 있어 아래쪽에 고치 맞추고. 아, 또 고치 맞추고 또 쓰레쉬가 이거를 랜턴으로. 아, 정말 카시 오늘 카시 퍼스트 블러드 내준 것 빼고는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군을 좀 계속해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집에 다가는 걸 보면은 몰래 발언이라 하고 싶은데 예, 이미 도착을 했죠 주력 딜러들이. 그렇죠. 루시안 피바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 잡기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도 뚫리지 않았을 때는 잠깐은 괜찮지만 그렇죠. 한쪽 뚫렸을 때는 더 쉽게 뚫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바론 쪽에 시야 장악 확실하게 해줄 준비하고 있는 슈퍼크루 투명함 주하드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피 선수가 구체를 던지면서 상대편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탐지렌즈 돌려서 시야 차단 그대로 바론 쪽으로 달려갑니다. 아, 이거 보고 있거든요. 아, 이거 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상대편을. 자, 그래도 기회라면 기회예요 이게. 하지만 자코스가 여기서 끊기게 되면은 카싱이 끊어버리네 이거를. 아하. 이러면은 이건 바로 주변에 있을 필요도 없죠 사실. 그렇죠, 미련 없이 뒤로 빠져야 돼요.
물론 지금 상황이 힘들겠습니다만은 오퍼선의 그 긴 사정거리로 예. 타워 수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바텀 라인은 미니 웨이브 정말 큰 거 하나 내려가고 있거든요. 일단 바로는 무난하게 3인 바론의 값을 깠다. 아, 예, 이러면은 이게 좀 많이 벌어지게 돼가지고 어떤 제라스라던가 설령 직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맞기가 쉽지 않을 정도 지금 차이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타워가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슈퍼프로 선수들도 탑 쪽을 바텀을 좀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 사이에 나머지 3명의 선수가 미드라인을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 그냥 바텀 라인은 포기하네요. 바텀 라인 포기하고 일단 미드 쪽 압박 넣자 오더가 들어왔습니다. 슈퍼크루 그대로 억성에 밀고 이렇게 진격할 준비하고 있는 슈퍼크루. 아이구야 이거를 또 엘리스가 와 오늘 예 선수들의 스킬 맞추는 어떤 접근이라든가 이런 게 대단한데요. 슈퍼크루 날이 서 있어야지 오늘 예. 슈퍼크루 확실히 자신의 팀명에 걸맞은 슈퍼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력이 타워까지 그대로 밀어내고 이거 브라미 궁극기 써봅니다만은 예, 브라미 지금 궁극기 썼다라는 거는 예 돌을 던진 거예요. 그렇죠. 쳤다고 예 포기한 거죠. 그렇죠. 궁극기가 수건입니다. 수건을 링에 던지면서 사실상 써내는 예고하고 그대로 첫 번째 여기를 슈퍼 크루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초반에 로켓이 약간의 이득을 보면서 기분 좋게 가고 있었지만은 문제는 이제 용 싸움에서 네. 예, 상대방이 다 세거가 돼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5대4라는 이유만으로 갔는데 거기서 쓰레시가 기가 막히게 이블린 잡아내고 두 명 정도 찢어내게 되면서 예, 대승을 얻게 됐죠. 그거를 바탕으로 스노벨 정말 잘 올렸고 일단은 셀피 선수가 미드라인저 이긴 게 컸다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또 충격파까지 귀신같이 들어가면서 예. 정말 상대편의 정신을 완벽하게 빼놓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제 탑 억제기도 수성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딜러 둘을 충격파를 맞추면서 완벽하게 전장 이전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서 슈퍼아크로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슈퍼아크로가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 일단은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 두 번째 경기죠. 갬비 게이밍과 얼라이언스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LCS로 서머 스플릿 함께하고 계십니다.